기독교 고전 철로역정에 이어 철로역정 2,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법이 출간됐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최종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독교 고전 철로역정의 두 번째 이야기.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천과 함께 떠나기를 거부하고 멸망의 도시에 남아있던 크리스천의 아내 크리스티아나와 네 아들이 순례길을 떠나는 여정을 담았습니다. 철로역정은 크리스천 개인을 중심으로 전개된 반면 두 번째 얘기는 강건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이 서로를 붙드는 공동체성을 그렸습니다. 책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며 세상에 나눌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한 17가지 질문. 혼란스러운 현 시대 속에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 했을 법한 질문들을 담았습니다. 혼란한 세상에서 성도로 산다는 것, 환난 가운데서 중심을 지킨다는 것 등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 자녀로서 지켜야 할 법에 대해 들려줍니다. 작은 파라솔을 교회로 만든 어느 목사의 사역 얘기. 초등학생부터 70대 이상 어르신까지 거리에 펼쳐진 파라솔에 찾아와 털어놓은 그들의 고민들을 재구성했습니다. 도시 안에 외롭고 고달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기 위해 시작한 저자의 고민 상담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으로 다가옵니다. 가족 공동체가 함께 드라마 대본으로 읽는 성경 얘기. 성경 얘기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35가지로 재미있게 정리했습니다. 각각의 얘기마다 묵상 포인트, 적용 질문, 기도문을 실어 말씀 안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찾고 온 가족이 성경의 주인공이 돼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했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